어떤 분들이 과연 나오실지 얼른 스튜디오로 모셔보겠습니다. 오랜만에 정말 대가족이 찾으셨어요. 히잡을 쓴 여성분이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아, 진짜 그러네요. 그러네요. 네네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보광춘학교에 다니는 나이드라고 합니다. 아, 예. 반갑습니다. 네. 아, 근데 나이드가 이렇게 이웃집 찰스를 자주 본다면서요? 네, 이웃집 찰스는 좋아하고, 그리고 이렇게 이 방송에 나오게 돼서 되게 기쁘고 좋아요. 아, 그래요? 아유, 감사합니다. 이분은 이제 저희 아버님이고, 이제 네 명 동생들이에요. 막내 동생 무사위 있어요. 데려왔는데 울고 있어가지고. 아, 네. 가족이 이렇게 애가 다예요? 아니요. 엄마랑 언니는 이제 전교에서 좀 이래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서 그 오늘 못 나왔어요. 아, 이슬람 종교 율법상? 네. 아, 그랬군요. 그럼 나이드는 괜찮아요? 저는 아직 좀 어려서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아니, 어떻게 해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? 비아파 두아사라 올라섬 게와레 쿠르탈라라마 비에르타라흘라마 다치마타 بیاد ما تا و فامیل تامی پا افغانستان که نور دا وسی دولو مجال نو خطرمی اولاد تا و ما تا و دا مرگ ز پا دوزر و دولسم که دا خپل اولاد سر کوریا تر اخلالما 자,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온 아프가니스탄 가족입니다. 6남매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. 이 가족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KBS